제가 나 닮았잖아. 무조건 좋은 거 자기 닮았어. 어, 자세가 저거를 배운 사람 자세. 제가 춤을 좋아하잖아. 뉴질랜드에서 태어났으니까 영어 이름이 필요해서 그 이름책을 하나 샀대요. 아빠가 봤다고 했던 것 같아요. 엄청 찾다가 로젠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냥 아빠가 이쁘다 생각해서 정한 것 같은데요.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지만 제 기억으론 그런 그렇게 지어진 것 같습니다. Hi, my name is Roseanne and yeah, hi. My name is Roseanne and today I'm here. Let's have a go at doing yoga. The first step is try to do the longest splits like that. 제가 기억나는 첫 집이 있는데 조금 계단 한 세네 개 올라가면 저희 집이었고 그냥 딱 저희 네 명이 살기에 되게 귀여운 집이었던 걸로. 그때는 낮잠을 되게 좋아했었던 걸 기억하는데 아마 학교 갔다 와서 낮잠을 한 두세 시간 자고 일어나서 편을 막 쳤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. 그때 음악에 대한 사랑을 조금 많이 키운 것 같아요. 그만, 그만, thank you. 오케이. 자, 4인쯤이 되는데? 음악 듣는 것도 어느 순간 막 즐겁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. 몇 년 동안은 음악을 잘한다, 뭐 노래를 잘한다 이런 게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. 혼자서 저도 이제 뭐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겪으면서 아 그냥 음악은 내 삶의 경험을 갖다가 제 말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요새는 음악이 저한테는 위로가 되는 부분. 이 곡의 가사는 이 여자가 엄청 매일매일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. 올라가서 나 이제 내려올 일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게끔. 근데 보니까 내가 필요한 거는 다 바닥에 있었다.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고 더 잘 되고 싶고 다들 이제 꿈을 갖고 살잖아요. 이 곡을 들으면서 좀 아 내가 갖고 싶은 게 꼭 저 위에 있지만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 저희가 필요한 거는 저희가 이미 갖고 있었다라는 그런 곡입니다. 울지야 여기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서 제가 꼭대기 사기 때 로제 제 꿈이요 막 어렸을 때는 막 이런 거였어요. 정말 들으면 황당할 만한 막 나는 비욘세나 마이클 잭슨 정도는 뭔가 멋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이 되게 컸어요. 요새는 그냥 모두가 하는 꿈 아닐까요? 언제 어디선지 그냥 좀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. 흔들리지 않고 솔로 데뷔 준비를 하면서 가장 크게 다짐했던 거는 이 과정 하나하나를 즐겨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.